자, 이번 시간에는요, 재료과학 편, 결안에서 결안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의 설명 중 맞는 것은 흰자는 거의 물로 되어 있고 단백질이 많다. 요 맞죠? 계란 흰자는 88%가 수분이고요. 나머지 12%가 이제 고형분이죠. 그리고 흰자는 이 단백질이 함량이 10에서 13%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흰자의 고형질이 많다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계란의 구성 비율로 알맞은 것은 계란은 껍질 부분이 10.3, 흰자가 59.4, 노른자가 30.3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대 3대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껍질, 요거는 노른자, 요거는 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은 1대 2 비율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계란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노른자 비율이 조금 작고요. 계란이 좀 작은 계란이면 상대적으로다가 조금 그 흰자의 그런 비율은 크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1대 3대 6이라고 합니다. 냉동 계란을 사용할 때 정지된 물에다가 몇 시간 정도 담가서 해동하는가? 18에서 한 24시간 정도 완만 해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동 달걀은 출고할 때몇 도씨로 저장하는가? 출고 시까지 올려놨다가 여기 마이너스 18에서 21도씨로 보관을 했다가 출고를 하게 됩니다. 흰자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수분이죠. 이게 이제 88% 들어가 있고요. 단백질이 10에서 한13% 이렇게 있고요. 지방이나 칼슘은 거의 없습니다. 흰자의 수분 함량은 88%, 흰자의 고형분 함량은 12%입니다. 흰자 300g을 얻으려면 껍질 포함 60g인 계란 몇 개가 필요한가 했습니다. 자, 60g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대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1대 3대 6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흰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6에 해당이 되고 60g에서 6, 60%니까요. 66이 36g. 즉, 껍질 포함한 계란 60g짜리에는 흰자는 36g이란 얘기죠.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300 나누기 36은 8.33이 나옵니다. 8.33개. 그래서 계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올림을 해서 여기서 정답은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계란 전란. 자, 우리 전란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한번 정의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어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어라서 대체적으로 이걸 많이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닭개자에다가 알란자를 써서 계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한자를 쓰기보다는 요즘 운동이 우리나라 말을 쓰자 이래 갖고 책에도 대체적으로 달걀이라고 표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전란이라고 또 그랬죠. 헷갈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재료 배합을 보게 되면 배합표에 보면은 계란 뭐한개 아니면 몇 그램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껍질 포함한 걸 갖다 얘기하지만 이 전란에 있어 가지고서는 1kg는 전란 지금 1kg라고 한 것은 껍질이 없고 순수한 계란을 갖다가 전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맞는데, 보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그냥 전란 1kg이다 그러면 가식부라고 생각 않고 그냥 결란이라고 대부분 그냥 생각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는 그렇지 않죠. 전란이라고 했을 때는 껍질 부분이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 포함해서 60g이라고 그랬습니다. 껍질 포함해서 60g. 그러면은 여기서 껍질을 빼줘야죠. 1. 1을 빼주게 되면은 6g이 빠지게 되는 거죠. 54g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기에서 1이라고 한건 결국 10%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10%, 60g의 10%는 6에 해당되니까 6g을 빼면 54g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0 나누기 54는 하면은 10.51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18.5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반올림을 해서 여기서 정답은 1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껍질을 제외한 고용질은 몇 프로인가? 25%죠. 달걀 흰자의 pH로 적당한 것은? 신선한 달걀의 pH는 사실 여기에 좀 가까운데 답은 요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이 바로 나와가지고서는 그렇지만 좀 있잖아요. 좀 신선한 거가 아니라 여선 그냥 만약에 문제가 좀 조금 그렇긴 한데, 신선한 이런 흰자라고 했으면 답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답은 요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8.5에서 거의 9.0까지 알카리로 가고 있습니다. 머랭은 만드는 재료는 달걀 흰자죠. 머랭을 만드는 재료는 달걀 흰자로 만듭니다. 달걀의 기포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석산 크림, 레몬즙, 설탕은 기포와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버터. 버터는 유지죠. 유지. 유지는 흰자위의 거품을 깨뜨리기 때문에 기포성하고 안정성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랭을 만들어 기포를 만들고자 할 때는 깨끗이 닦아서 해야 됩니다. 보울이나 아니면은 거품기 이런 데 기름기가 없게 기름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서 기포를 올려야지 기포가 잘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주석산 크림 같은 경우요. 주석산 크림 같은 경우는 이 흰자위가 본래 알카리성이라 그랬죠. 지금 그러면은 뭐 pH가 8.2에서 9.6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알카리 쪽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근데 이게 중성 부분에서 기포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주석산을 첨가해 줌으로 인해서 기포가 더잘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레몬즙도 산이죠. 그래서 이 레몬즙 같은 경우 흰자위에 한1% 정도 넣습니다. 크림 타르타르라고 하는 주석산은 흰자위에 비해서 한0.4%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이 산을 또 많이 첨가를 하게 되면은 산이 너무 양이 많아서 지나치게 되면은 머랭에 그런 그 산미가 나기도 하지만은 기포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기포가 거칠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설탕은 어떨까요? 설탕은 수분을 잡아줘요. 계란에 있는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품이 형성이 됩니다. 흰자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석산 크림이나 식초를 첨가하는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답은 요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흰자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pH를 낮춤으로 인해서 흰자가 강해지고 색이 산성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색이 희게 나타난다. 그래서 엔젤 푸드 케이크, 옛날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엔젤 푸드 케이크.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거 만들 때에는 주스산 크림이 꼭 들어갑니다. 마요네즈 제조 시 요구되는 성분 중 계란에 들어있는 것은 레시친이라고 하는 지질입니다. 이것은 마요네즈를 만들 때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마요네즈 제조 시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노른자죠. 마요네즈를 어떻게 만들죠? 마요네즈는 노른자를 휘핑을 하면서 거기에 식용유, 면실유라던가 뭐 어떤 올리브유 뭐 이런 거 다 되죠. 이런 것들 갖다 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유화가 되면서 거품이 오르게 되죠. 근데 여기에 노른자의 수분 함량이 50%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수분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계란이 여기 있는 이런 그 식용유하고 같이 유지하고 잘 섞이느냐, 그것은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친이라고 하는 이 유화제 덕분이다 라는 거죠. 이 레시친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시면은 이 레시친은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산, 이 지방산은 글리세린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글리세린하고 뭐가 붙으면 인이 붙어서 인. 인하고 그 옆에 콜린이 붙어 있습니다. 콜린이 붙어 있는데 이 콜린은 물하고 친한 친수성끼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글리세린, 지방산, 얘는 친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레시친이라는 이런 지질이.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노른자 되겠습니다. 노른자 안에 있으면서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 레시친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지질이다. 계란에 들어있는 성분 중 빵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천연 유화제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레시친이죠. 레시친. 그러니까 우리가 빵의 노화라고 하는 것은 빵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 레시친이 유화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빵의 노화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빵 반죽에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란 전란을 쓰기보다는 황란만 집어넣기도 해요. 황란, 즉 노른자만 집어넣고 반죽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뭐 SP라고 하는 유화제를 넣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유화제. 그러면은 수분을 잡아주니까 빵의 노화가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시친이라고 하는 이 지질이 아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있는데 이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게 보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글리 나중에 유지할 때 또 얘기하겠죠.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레시친이 되겠습니다. 계란의 특정적 성분에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레시친. 케이크 제조에 있어 계란의 기능으로 부적당한 것은 케이크에 있어서 계란은 결합작용을 해주고 기포 형성을 하니까 팽창작용을 해주고요. 또 노른자는 유화작용을 해주겠죠. 수분보유작용은 아닙니다. 커스터드 크림에서 계란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합제 역할을 하죠. 계란에 있는 커스터드 크림은 우유, 계란에다 우유를 붓고서는
저어주면서 쓴 거잖아요. 끓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란에 있는 단백질이 열 변성에 의해서 응고가 되면서 결합제 역할을 하게 되죠.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는 계란의 역할은 결합제 역할을 하고요. 유화력 보유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하겠어요?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 하겠죠. 팽창 작용을 하죠. 흰자가 기포가 일어나서 거품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오븐에 들어가서 팽창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잼 형성은 아니고요.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흰자에 있는 단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의 단백질은 오브 알부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브 알부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오브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이거는 보통적으로 오브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약한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그리고 64에서 67도씨가 되면은 이제 응고하기 시작해요. 계란 흰자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놓고 열을 가하면은 이 온도가 되면은 하얗게 이제 응고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열 변성에 의해서 응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자 내에 이것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당과 결합을 돼 있어요. 이게 당과 결합을 돼 있는 당 단백질입니다. 당 단백질. 자, 콘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요거는 뭐 오브 트랜스퍼린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콘 알부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다른 또 오보 트랜스퍼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오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라틴어로 이게 계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아 이거는 이제 계란 단백질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이소자임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카로테인은 아닙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 중약한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콘 알부민 단백질 얘기하는 건데요. 1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당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단 단백질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헥소스 뭐0.8% 하고 헥소자민 1.4%가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요. 철과의 결합 능력이 강해서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항세균성 물질이다. 그래서 이건 콘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이건 불에, 열에 좀 불안정하고요. 여기서 보면 철 외에도 무슨 구리라던가 뭐 제텐 알루민 이런 것들과 결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항세균성 물질이 콘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합니다. 계란이 기포성과 포집성이 강한 가장 좋은 것은 몇 도씨인가? 자, 계란의 기포성 또 포집성이 가장 좋은 온도가 몇 도씨인가 하는 건데요. 30도씨죠.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계란을 갖다가 기포를 낼 때에는 따뜻하게 뭐 중탕법으로 했을 때 43도씨 정도 해갖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온도가 이건 이제 너무 높아갖고 변성돼 버리면 안 되고 이제 그 우리가 요걸 얘기해야죠. 요거는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누를 갖다가 우리가 물에 풀어서 할때 찬물에 하는 것보다는 30도씨 물에서 비누를 풀게 되면 훨씬 더 거품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죠. 난황, 노른자입니다. 냉동 보관을 할때 그냥 하지 않고 설탕을
5에서 15% 첨가해가지고 하죠. 냉동할 때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하기도 하지만 냉동을 할때 보면은 이렇게 그 설탕을 넣게 되면은 노른자가 그 응고되지 않고 훨씬 더 보관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결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결안의 색은 플라보노이드 색이다. 이게 아닙니다. 자, 노른자의 고용분 함량은 50%이다. 맞고요. 신선한 흰자의 pH는 보통 6.0에서 7.7 정도이다. 맞고요. 흰자의 수분 함량은 85에서 88% 정도이다. 맞습니다. 결안 노른자의 색은 이거는 그 루테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빵에서의 결안의 사용 목적은 맛, 향, 풍미, 속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빵에서 결안을 사용을 합니다. 빵에서 결안의 역할 중 가장 적당한 것으로 묶인 것은 빵에서죠. 그래서 영양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유화 역할을 하죠. 레시친이 있기 때문에 또 단백질 응고되면서 조직을 강화를 시킵니다. 다음은 분말 결안과 생결안을 사용할 때 장단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요게 답인데요. 볼까요? 분말 결안은 취급이 용이하나 생결안에 비해서 공기 포집력이 떨어진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분말 결안하면은 뭐 전체적인 분말 결안이 있지만은 이런 건 어디에 쓸까요? 분말 결안은 프리믹스 같은 데 사용하겠죠. 우리 제과점에서는 흰자 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파스티아주라던가 머랭 이런 거 만들 때에 집어넣어서 좀더 머랭 만들 때 집어넣게 되면은 고용분 함량이 높아지니까 훨씬 머랭이 조금 더 단단하게 오르고 그렇습니다. 결안이 오래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요. 비중이 무거워진다. 아니죠. 비중이 가벼워지고 또 점도가 감소한다. 점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점도가 감소한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pH가 떨어져 산패. pH가 떨어지면은 pH가 보통 7 정도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4, 3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죠. 올라가게 되죠. 지금 8. 9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껍질이 두꺼워진다 아닙니다. 껍질이 점점 호흡하면서 얇아지게 돼 있어요. 다음 중 신선한 계란은 어떤 거냐? 신선한 계란은 계란 표면에 광택이 없고 거칠거칠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결안의 신선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소금물 8% 소금물에 결안을 넣었을 때 신선한 것은 가라앉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신선도 검사를 할 때에 비중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신선한 그 결안의 비중은 전란의 경우 보통 전란이라고 하는 것은 1.08에서 1.09가 이렇게 됩니다. 달걀의 노른자 개수, 황란 개수라고 그러는 나난 개수라고 그러는데요. 나난 개수를 측정한 다음 결과가 가장 신선하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나난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나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을 유리판에다가 깨봤을 때, 계란을 깨어봤을 때 이것이 노른자가 얼마만큼 이렇게 뽕긋하게 서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높이가 중요해. 만약에 신선하지 않은 계란이면 노른자가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높이를 봐요. 그래서 이 나난 계수는
높이. 먼저 높이를 봐야 되니까 높이. 예, 나누기, 요게 지름입니다. 이렇게 지름 하면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적으로 신선한 그런 그 난항은 0.4가 됩니다. 0.4. 이것이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0.1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생란의 수분 함량이 72%이고, 분말 계란의 수분 함량이 4%라면 생란 200kg로 만들어지는 분말 계란의 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자, 그럼 먼저 200g, 200kg의 계란의 수분 함량을 한번 봐야겠죠? 얼마요? 72%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0.72를 해주게 되면은 0.200kg 돼서 200 곱하기 0.72는 144kg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수분이죠, 수분. 그러면 여기에서 200kg에서 144를 빼면은 고용분 함량은요? 고용분 함량은 56kg이 되겠습니다. 생란에 있어서 수분은 75%라고 그랬으니까 72%에 주면 144kg이 되고 고용분은 56kg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용분의 수분 함량이, 이 고용분의 수분 함량이 4%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56 곱하기가 되겠죠? 이제 56 곱하기 0.04는 하면은 2.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분 플러스 2.24 플러스 그러면 58.24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 반올림해서 답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달걀 1000g을 밀가루와 물로 대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달걀을 사용해야 되는데 달걀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달걀이 없어서 아니면 뭐 달걀을 싫어해서 먹는 걸. 어쨌든 이 대체를 하려고 한다면은 각 얼마가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계란의 수분 함량은 75%라 그랬죠? 75%. 고용분의 함량은 그러니까 25%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달걀 노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노른자를요. 파운드 케이크에는 전란을 사용하고요. 전란.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흰자만 사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죠. 자, 이상으로 계란에 관련된 대체적으로 기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